성경으로 보는 종말의 시기 연도 계산. 아담이 태어난 지 1948년째 되는 해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근데 서기 1948년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부활 독립 건국했다.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종말의 일들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사귀 자란 지 한 세대 만에 다 이루어진다고 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 그럼 한 세대는 도대체 몇 년일까? 모세오경이나 판관기를 보면 한 세대는 마치 40년을 말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1948년에 40년을 더하면 1988년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다. 그 인공위성이 달린 로켓의 이름이 여리고다. 근데 어쨌든 종말이 없었잖아. 한 세대는 그럼 도대체 몇 년인 걸까?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싹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다. 이때부터 70년이 지난 기원전 516년에 이때는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 통치 6년째 해인데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 그러면 70년은 바로 한 세대? 그럼 서기 2018년인데 서기 2017년 12월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5월 13일에 그러니까 마침내 2018년 5월 13일에 미국 대사관 이전 하루 전날에 전야제를 겸해서 예루살렘의 날 기념 행사를 주최해서 그 붙이고 자 붙이고 어쨌든 종말이 없었잖아. 어떻게 된 것일까? 자,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되자 수메르의 영향력 하에 있던 다잉 라이트의 도시 하란 도시를 떠나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왔다. 아브라함이 75세일 때는 아담이 태어난 지 2023년째 되는 해였다. 그럼 바로 이때 그러니까 서기 2023년에 그거가 일어난다는 뜻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일 때는 아담이 태어난 지 2048년째이다. 그러면 서기 2048년에 지구가 와자작 다 터져버리는 것이다. 100살. 하긴 한 세대가 100살이긴 하지. 근데 100살 넘어 사는 사람은 없자고. 아브라함은 나이 175살에 죽었다. 그럼 아담이 태어난 지 2123년째 되는 게 있는데
여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건 그렇게 하면 기원전 1991년이래. 아담이 태어난 때가 기원전 4114년인데 이때부터 2123년을 세면 기원전 1991년에 아브라함이 죽은 게 돼. 그럼 서기 1991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인 서기 1992년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막 그 휴거가 일어난다고 막 떠들썩 했었는데 그런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대적, 세대적 어떤 경륜에 의해서 서기 2023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일까? 이거는 바빌론의 대탕녀를 그린 건가? 휴거를 그린 중세 시대 그림들, 그 비잔틴 시대 그림인가? 좀 약간 그 섬뜩하다 좀. 이거는 현대 시대 그림인데 이것도 약간 좀 음산하긴 하다. 이런 게 좀 음산하다. 음산. 아이 좀, 좀 음산하네. 이 휴거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지면 뭐 비행기가 추락을 할 수 있고 자동차 운전하던 사람이 슉 사라져버리면 갑자기 자동차가 팍 꼬라박아버리고 요런 식의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사람이 사라지는 건데 들고 있던 물건하고 옷은 그대로 남겨두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요런 식의 모습이 될 거다. 정말 이런 걸 눈앞에서 보게 되면 존나 깜짝 놀라게 될 건데 과연 성경으로 보는 종말의 시기 연도 계산 아담이 태어난 지 1948년째 되는 해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근데 서기 1948년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부활 독립 전국했다.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종말의 일들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사귀 자란지 한 세대 만에 다 이루어진다고 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 그럼 한 세대는 도대체 몇 년일까? 모세오경이나 한 바퀴를 보면 한 세대는 맞다. 마치 한 세대는 마치 90년을 말하나 듯하다. 그렇다면 1948년에 40년을 말하면 1988년인데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다. 그 인공위성이 달린 로켓의 이름이 여리고다. 근데 어쨌든 종말이 없었잖아. 한 세대는 그럼 도대체 몇 년인 걸까?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 왕의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짝다 불가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70년이 지난 기원전 916년에 이때는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 6년째 해인데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 그러면 70년은 바로 그럼 서기 2018년인데 서기 2017년 11월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2018년 9월 13일에 그러니까 지난 2018년 9월 13일에 미국 대사관 이전 해외 전사에 전야제를 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기념행사를 주최해서 그 부치고 장치고를 하죠. 어쨌든 정말이 없었잖아. 어떻게 된 것일까? 자,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되자 수메르의 영향력 하에 있던 라임라이트의 도시 하란 도시로 변해서 팔레스타인 하나안땅으로 왔다. 아브라함이 75세일 때는 아담이 태어난 지 2023년째 되는 해였다. 그럼 바로 그때 바로 그러니까 서기 2013년에 그것도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되는 아담이 태어난 지 2048년째 그러면 서기 2048년 지구가 어디서 아프져버리겠지. 100살, 하긴 한 세대 100살이긴 하지. 근데 100살로 가서 사람이 어쩌고 아브라함은 나이 175살에 죽었고 그럼 아담이 태어난 지 2123년째 됐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데 그렇게 하면 기원전 1999년도 아담이 태어난 때가 기원전 1114년인데 이때부터 2123년을 세면 기원전 1991년에 아브라함이 죽게 된다. 서기 1991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인 서기 1992년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막 그 휴거가 일어난다고 막 떠들썩 했었는데 그런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대적, 세대적 어떤 경륜에 의해서 서기 2023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일까?
이거는 바빌론의 대탕녀를 그린 건가? 휴거를 그린 중세 시대 그림들, 그 비잔틴 시대 그림인가? 좀 약간 그 섬뜩하다 좀. 이거는 현대 시대 그림인데. 이것도 약간 좀 음산하긴 하다. 이런 게좀 음산하다, 음산. 아이, 좀 음산하네. 이 휴거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절반 정도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지면 뭐 비행기가 추락을 할수 있고, 자동차 운전하던 사람이 슉 사라져버리면 갑자기 자동차가 팍 꼬라박아버리고, 요런 식의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사람이 사라지는 건데, 들고 있던 물건하고 옷은 그대로 남겨두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요런 식의 모습이 될 거다. 정말 이런 걸 눈앞에서 보게 되면 존나 깜짝 놀라게 될 건데, 과연,